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처지라서 과연 가야 하는 것인지, 가서 그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얼마만큼 임기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또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인지 무척 그 고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지금은 이 좋은 기회에 해야 될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시간적으로 너무 뒤로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거까지 하나하나 그렇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설하고 박수 받는 건 참 좋아하는데요. 그것 말고 뭐 환영식 이런 데서 성대한 환영식과 열렬한 박수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서 북녘동포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뜨거운 환영, 그것은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분들 쭉 긴 거리를 가면서 한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고마웠고요. 고맙고 그러면서 우리 남녘 사람들과 북녘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만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꼭 우리가 해줘야겠구나. 그 정말 가슴에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그 생겼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니다.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 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열어나가기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남북 공동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저는 그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의 신호를 발신하는 평화의 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이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그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더욱 잘 풀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잘 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